네, 발병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. 미각장애 원인이 아연 결핍이면 아연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고, 비타민 A 결핍에 의한 미각장애의 경우 비타민을 복용하면 미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미각장애를 유발하는 약물이나 식품 첨가제를 발견한 경우 이런 원인 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의 풍미를 느끼는 감각이 크게 감소했을 때는 첨가제를 사용하면 음식의 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.